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더뉴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P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선형 모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완전히 막 바뀐 게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적당히 앞뒤 모습과 실내에 몇몇 가지 편의사항들, 그리고 가격 인상도 인상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옵션을 넣은 만큼만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더뉴 아반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등급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메타블루 펄 외관 색상, 그리고 실내는 블랙 차량,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디자인이 바뀌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자리 비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더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차량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거든요. 전면 모습에서는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엠블럼이 기존의 3D에서 이렇게 납작한 2D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 부분에 파팅 라인이 조금 어색하죠. 사실 라이트가 기존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라이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매가 좀 치켜 올라갔는데 얘는 눈매가 살짝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오다 보니까 이 빈 공간에 파팅 라인이 이렇게 상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저는 뭐 완벽하다라고 봐요. 사실은 페이스리프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게 파팅 라인이 살짝은 어색하게 되어 있긴 하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은 기본으로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얘는 LED 라이트가 모두 다 기본 적용이 되는데 제일 하위 등급도 LED 라이트가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프로젝션 타입, 반사판이 아니고 납작한 유리 구슬이 들어간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은 하향등이고요. 안쪽은 상향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되게 삐죽삐죽해요. 그리고 라이트도 앞에는 윗부분, 주간주행등 부분은 튀어나오고 아래쪽은 꺾여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뭔가 상어 같은, 상어 코같이 삐죽하게 샤크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범퍼 하단부도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브레이크 냉각을 도와주는 에어 덕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엣지 있게 뾰족하게 뭔가 날 서 있는 예민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주간 주행 등을 이어서 크롬 라인이 밖에서 보면 그게 되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딱 표현이 되긴 하더라고요. 기존의 아바떼가 되게 삼각했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납작해지면서 삼각 요소가 없어졌거든요. 그걸 그릴에 녹여냈습니다. 자, 얘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전면 카메라, 그리고 이번 아반떼서부터는 이렇게 전방 센서가 제일 기본 등급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은 주차에 약간 어렵잖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타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 적용, 후방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되게 배려 깊다라고 느끼는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범퍼 앞에 부분 많이 긁히거든요. 특히 아랫부분, 가니가니씨 아래 긁혔어요, 이거 도장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이 한 번 더 덧대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범퍼가 까진다라고 해도 이 아랫부분에 검은색깔 테두리만 교체하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는데 그릴에 뭐 이런 거 있죠? 돌려볼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어이구, 돌리면 이렇게, 뭐야, 견인꼬리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꽂으시면 되게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조립되는 거 이렇게. 다시 돌려서 딸깍. 원래 빠지는 부품입니다. 낮은 트림에서는 깜빡이가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는 인스퍼레이션이라 이렇게 주간 주행 등에 길게 시그널이 LED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깜빡깜빡하니까 되게 커 보여요. 차가 와이드 보이고. 자, 옆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인스퍼레이션 기본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자, 옆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아래는 이렇게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 C필러 쪽, 여기 변했네요. 기존에는 뭔가 짝대기, 뭔가 좀 의미가 없는 듯한 짝대기 패턴이 적용이 됐는데 얘는 이번에는 생선 지느러미 같은. 자, 차체 옆면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뒤로 넘어가면 여기까지도 비슷해요. 테일램프 있는 곳까지는 비슷한데 하단부, 범퍼 하단부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게 스포티하게, 전에는 차체 색상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는 범퍼 하단부에 검은 마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블랙으로 마무리한, 마감이 된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뭔가 차가 스포티해 보이죠. 엉덩이도 되게 올라가 보여요, 그죠?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엉덩이를 딱 치켜 올린 이런 모습이죠.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모습. 자, 하단부에 반사판 있고요. 또 여기도 뭔가 스포츠카처럼 디퓨저가 되어 있네요. 뭐다 날개 형상에 기능을 하진 않지만 뭔가 디자인상으로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번호판 하단부에 보면은 뭔가 마감재가 있죠, 여기. 여기 뭔가 램프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뭐 N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여기에 램프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후방 센서 있고요. 이래도 굉장히 샤프하게 뾰족뾰족하죠. 입체감이 아주 막 뾰족.
자, 상단부에서는 이렇게 엠블럼 2D, 이렇게 엠블럼이 2D로 바뀌었고, 하단부에서는 디퓨저 디자인이 바뀌었다. 검은색 마감 부분이 많이 커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느낌. 젊은 분들 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차, 날렵한 차, 이런 느낌이고요. 실내로 한번 탑승해볼게요. 자, 실내는 블랙 컬러고요. 이 부분은 딱딱하고 아랫부분은 소프트한 소재. 도어 트림도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고요. 여기도 말랑말랑한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랑 이런 거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조절식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시트에서 약간 달라진 점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밋밋했던 부분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패턴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1번, 2번 적용이 되고 있고, 이쪽에 보면은 셀프 레벨라이저, 내가 라이트 조사각을 위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내 맘대로 라이트 조사각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체 자세 저장치 온, 오프 버튼, 얘는 오프, 저렇게 계기판에 오프라고 해서 차가 미끌미끌하게 뒤뚱거리는 램프가 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차체 자세 저장치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오프, 오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저 마크가 안 떠 있어야. 자,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라이트 조절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오토로 가장 많이들 놔두시겠죠. 자, 얘는 미등 라이트. 자, 오토로 놔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밀면 이렇게 오토 상향등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설명 나와 있거든요. 자동으로 앞에 차가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상향등을 켰다 껐다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깜빡이. 깜빡이 켜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얘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좌우측의 모습들. 자, 왼쪽 깜빡이는 이렇게 왼쪽 모습 나오게 되어 있죠.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니까 적용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전에 다른 차 보니까 스티어링 휠, 스티치, 실밥들이 베이지 시트에는 베이지 스티치가 들어갔었는데 얘는 블랙 시트라 블랙 스티치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자, 클러스터는 이렇게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 정확히는 완전 커브드는 아니고 여기서 한번 꺾여요.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살짝 꺾이는 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오디오라든가 미디어 조작 버튼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제 채널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메뉴판 가운데 보는 거. 자, 저는 요거 내비게이션을 실행했을 때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나침반 모드. 나침반 모드는 뭐냐? 자, 내비게이션 한번 검색해볼게. 아무 데나 검색해보겠습니다. 뭐 미량댐 생태공원 검색해보니까, 자, 지금 현재 나침반이었는데 안내를 시작하면은 목적지 설정, 안내 시작 누르게 되면 대구 고속도로,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부럽지 않은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종합 안내창으로 변하게 돼요. 자, 이게 나침반 모드예요. 나침반으로 해놨을 때는 이렇게 계기판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는 차선 이탈 유지 보조. 스티어링 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핸들 마크가 회색으로 나오고, 전방의 차선이 명확할 때는 얘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반자율 운행처럼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죠. 차선이 넘어가지 않게 스티어링 휠을 보태주는 기능입니다. 자, 와이퍼 기능, 이런 거는 단순하니까 패스. 스타트 버튼과 맵,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은 내비 버튼 검색할 수 있겠죠. 통합 검색으로 주소 검색, 뭐 길인 대로 111 주소를 검색하거나 상호명을 검색해도 되고요. 블루링크를 가입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눌러가지고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얘는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을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물론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 오프, 미디어 음향기기들이 꺼지고요. 길게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모두 다 오프가 됩니다. 자, 내비만 보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오디오만 꺼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라디오 오프, 음향기기가 모두 오프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얘는 즐겨찾기. 내가 어떤 기능을 자주 쓸진 모르겠지만 이 버튼으로 이렇게 블루링크, DMB, 뒤에 추출 모드, 화면 디스플레이만 꺼지는 거 별표 버튼으로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도 별표 마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즐겨찾기 버튼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할 거는 뭐 차량 이런 부분들이겠죠. 내비게이션 셋업 기능은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데, 오토 1단, 요거 바뀌었네. 예전에 무조건 3단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단부터 시작을 해요. 자, 나는 21.5도를 천천히 시작해. 그리고 나는 난 좀 빨리 21.5도를 해주고 싶어. 미디엄이라고 나오죠. 두 칸. 난 21.5도를 빨리 해줘. 그러면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 오토 에어컨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1단, 2단 많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 자, 그리고 오토 에어컨을 켰을 때 보조석에 있는 사람 이렇게 온도를 따로따로 25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운전석과 보조석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내리면은 25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싱크 버튼 눌러서
통일시켜줄 수 있습니다. 얘는 풍량, 바람 세기를 강제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계산하지마. 내 마음대로 풍량을 세게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오토가 꺼지게 되죠. 풍량, 그리고 얘는 풍향, 바람의 위치, 이렇게 바람 나는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물론 오토로 해놨을 때 공기가 안 좋으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도 하고요. 강제로 내가 이렇게 눌러서 공기청정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전석, 보조석 모두 냉난방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죠. 얘도 1단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통풍, 그리고 얘는 난방 1, 2, 3단, 그리고 보조석에서도 냉난방 통풍 시트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실내 공기 순환 열선, 핸들 5개 헨따, 그리고 뒷유리 열선 겸 사이드미러 열선, 그리고 앞유리 송풍. 앞유리가 막 뿌옇게 됐을 때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앞유리가 막 깨끗해져요. 자,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충전 트레이가 되어 있고요. 디지털키 2도 여기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패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기어 레버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두 동일하고요. 카메라 누르게 되면은 앞뒤 옆을 모두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있고, 물론 내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앞이 카메라로 바뀌어요. 후진 내면 당연히 뒷모습이 나오고요, 전체가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파킹 뷰 카메라, 그리고 앞뒤 범퍼에 센서를 켜는 센서 버튼,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채워지고요. 브레이크 밟고 내리면 전자음과 함께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지가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거 개선됐더라고요. 오토홀드 기능. 오토홀드 기능 저는 정말 애용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번 눌러줘야 돼요. 시동 킬 때마다 오토홀드 나오죠. 자, 그런데 얘는 오토홀드를 해놓고 시동을 끄고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동을 키잖아요. 오토홀드가 또 살아있어요. 오토홀드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매번 시동 킬 때마다 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끌 때는 강제로 버튼 눌러서 끌 수도 있고요. 자, 가변형 컵홀더. 컵홀더가 이렇게 뭐 그란데 사이즈 큰 컵 넣을 때는 돌려서 이렇게, 짠 컵은 또 돌려서 이렇게 낮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낮이어서 크게 뭐 티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램프 적용이 되고 있고, 헤드라이닝 보면은 이렇게 심리스 타입의 얇은 룸미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은 실내 룸 램프도 이렇게 LED로 앞뒤로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는 LED고 나머지 등급에서는 전구 타입이에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서 넣을 수가 있고요. SOS 버튼. 블루링크를 개통한 이후서부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수신해서 뭐 이것저것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24시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이렇게 조약돌 모양의 버튼이 5개가 있는 그랜저랑 똑같은 5버튼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2개. 자, 이제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에 탑승을 하게 되면 기존처럼 헤드레스트는 3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팔걸이. 자, 팔걸이. 그리고 6대4로 폴딩이 되죠. 앞으로 시트를 접어가지고 큰 길다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그 전에 아반떼와 달라진 점은 여기 에어백이 들어가네요. 뒷좌석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양쪽으로 들어가요. 기존에는 그래서 6 에어백, 뒷좌석에서는 사이드 에어백이 없었거든요. 커튼 에어백까지만 있었고, 사이드 에어백이 2개가 추가가 돼서 8개 에어백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뒷자리에도 2단으로 조절되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 젠더가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C타입에 충전구 2개가 적용. 그리고 뒷좌석에도 에어벤트, 에어컨 바람 같은 걸 쐴 수 있는 에어컨 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되게 넉넉하게 지금 설정을 했어요. 시트 포지션을.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제가 키가 정말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이긴 한데 평균 사이즈인데, 이렇게 무릎에서부터 엄지손가락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레그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되게 뒤에가 있어요. 지금 B필러보다 뒤에 있죠. 그래도 넉넉한 게 뭐냐면 여기 발이 시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발을 좀 뻗을 수가 있어요. 가끔 시트 레일이 낮은 차들은 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얘는 발을 뻗을 수 있다는 거. 말이 준중형이지 예전에 소나타 2 중형 차량보다 실내 사이즈는 좀 더 커졌어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기존의 아반떼도 되게 스포티하게 날렵했는데 얘는 더더더 날렵해지고 뭔가 좀 싸나빼기처럼 인상준, 아주 얼굴이 잔뜩 힘준 애처럼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거 이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뭐 무서운 막 무슨 스포츠카처럼 막 따라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개선된 점에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